뭐지? 무슨 철갑옷 기사처럼 생겼네? 잠깐 여기서 왼쪽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네, 어? 아닌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보세요, 왼쪽 갔다 걸렸어요! 아니 그게 상관없어요. 진짜 그게 상관없어요. 어떡하지? 어? 여러분, 파피루스 일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변명의 말이겠지만 정당방위였습니다. 맞아요. 예. 뭐야? 따라한대? 요, 그분이 나 쳐다보는 거 봤어? 정말로 끝내줬어. 너무 부럽다. 저기 가만히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때 네가 자, 가자. 나쁜 놈들을 때려눕히는 걸 보러 가자고. 아이쿠. 두려운 느낌이 너를 사로잡으랬지만 너는 의지를 다졌다. 달이 꽂힌 수면에서 한 줄을 이루면 꽃이 피어납니다. 달이 꽂힌 수면에서 한 줄을 이루면 꽃이 피어난다. 수면에서 한 줄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네. 미는 게 없네? 아니, 어, 드, 제트, 제트. 아, Z예요? 네. 아하. 아, 이런 식으로? 이거 뭐 어떻게 하냐? 아, 이제 그런 게 있네. 막힐 때가 있어. 벽이. 싸! 됐어. 정확히 가운데로 들어가지면 들어갈 수 있어. 됐다. 뭐지? 이 몸자랑을 말하면 왔다. 이거 그거 아니야? 신용 아니야? 신용? 아론이라네. 아론. 악어야? 자, 이제는 그냥 죽입시다. 헐. 죽이는 게 제일 쉽더라고. 들어와, 물 좋아. 오, 이거 뭐야? 근육 파괴술. 헛, 쩟, 쩟. 아론은 즐겁게 너에게 물을 튀긴다. 좋았어. 인성, 린성. 싸운 건 놈한테는 이제 자빈 없어 이제. 아니 왜 그렇게 착한 괴물들한테 어째서? 저게 어떻게 착해요? 근데 아까 책을 보셨으면 알겠지만요, 네. 저희 괴물들은 그 마법 공격을 하는 게 지들한테는 인사하는 거예요. 그건 인사가 아니야. 알겠습니다. 예. 아, 잠깐만, 잘못 놓은 것 같다. 아이고, 아유, 좋구만. 안 주워지네? 실수를 한다면 종꽃을 사용. 아, 오케이. 네 개를 한 줄로 해야 되는데,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여기다 이렇게 한 줄로. 여기 이스터 에그가 하나 있는데, 아, 그래요? 근데 뭐 솔직히 봐도 저도 모르는 이스터 에그고 그냥 네. 확장된 게 하나도 없는 이스터 에그라 뭐 딱히 봐도 딱히 특별한 거 없어서요. 그래도 봅시다. 그 꽃을요 네. 밑으로 들어가요. 밑으로. 밑에요? 예, 밑으로. 거기서 스탑. 아니요, 네. 좀 위로. 네. 아니 밑에 한칸 밑에 한칸 더.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봐요. 네. 던져요. 헛! 이렇게 네개다 던져요. 그렇게. 아, 이렇게? 오케이. 와, 이거 진짜 이스터 에그다. 이거 어떻게 알아? 어쩌다 보니 알게 됐어요. 아래 표지판 보려면 이것도 만들어서 길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네. 근데 저거는 그냥 뭐 보셔도 되고. 됐다. 오. 키쉬 하나가 벤치 아래에 놓여 있다. 키쉬가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파이 같은 거예요, 파이. 아. 그러면 체력 아니야? 그렇죠. 이건가 보네. 넌 그저 책임을 질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야. 근데 이걸 누가 말한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패스. 어? 전 그냥 저거네. 피어있는 상태로 되네. 표지판 한번 읽어보자. 네, 그러죠. 야, 근데 언더테일이 생각보다 아는 사람들이 많네. 언더테일 진짜 핫했어요. 나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아는 게임인지도 몰랐어. 그리고 축하합니다. 당신은 퍼즐 풀이에 실패. 미친 뭐야 이거. 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아, 미친. 아, 여기서 이렇게 두고. 아, 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아, 지나갈 수 있네. 맞네, 이거 맞네. 어, 맞네, 맞네, 맞네. 두고. 됐어. 자, 이게 밑으로 가서 지나가고 올라갑시다. 먼 옛날엔 소원을 하늘의 별에게 속삭이곤 했어. 온 마음을 다해 바란다면 소원은 이루어졌겠지. 하지만 보이는 거라곤 천장에 반짝이는 돌뿐이야. 소원의 방. 뭐야? 아. 워슈아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다가왔다. 와,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야? 머리를 들고 다니는 건가 얘는? 약간 저기 듀라안 같은 캐릭터인가 본데. 나 이제 난 다 싹 죽여버릴 거야. 왜 어쩌다가 갑자기 그렇게 결정하게 된지 모르겠지만. 어, 이게 제일 편해. 아, 예.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이 게임을 하고 싶지가 않아. 이거. 아. 어, 이게 나랑 안 맞기 때문에. 이걸 여러 번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바로 죽이고 싶어. 핫! 아, 복수하겠다. 저 괴물 많이 죽인다고 결말 달라집니까? 아, 예. 예. 그렇구나. 어. 아, 많이 죽이면 안 되겠구나. 어. 아,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이제. 이제 한 마리라도 죽이면 끝이에요? 아니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고요. 어. 이제 이미 늦었어요. 그냥 뭐 누구를 살려도 되고 누구를 죽여도 되고 갑시다. 아까 파피루스 간 게 컸나 보다. 어. 망원경을 들여다 봅니까? 예. 우와. 어? 벽을 살펴봐. 이 벽을 살펴보라는 얘기인가? 이 벽? 이 게임은 정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퍼즐이. 그냥 이 벽 얘기하는 건가? 올라가 봅시다. 아이고, 이분도 또 채팅창으로 또 저기 또 먼 루트 또 싸우고 있구만 또. 아이고, 그만. 딱 봐도 보인다니 뭐가 보여? 아무것도 없는데. 저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벽을 보라며. 에. 뭐 어떤 벽을 보란 얘기요? 아, 위로 가보세요. 어, 그니까 이 방이 아닌 거잖아. 아이고. 아, 몰드 수머리개로 걸어갔다.
지금부터라도 좀 살려줍시다. 어. 얘네들은 살려주기 되니까. 어. 쟤들은 생 아니야. 어. 어? 어? 아 이거야? 네. 아 대박이네. 고대의 글이 벽을 덮고 있다. 겨우 읽을 수 있다. 인간과 괴물의 전쟁. 이럴 수가. 왜 인간이 공격했는가? 두려워할 게 없었던 듯하다. 인간은 엄청나게 강했고 그 위력은 주변 괴물들의 영혼마저 집어삼킬 정도였다. 모든 괴물들의 영혼은 단 한 명의 인간의 영혼의 위력과 맞먹었다.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다. 모순적이게도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의 힘이었다. 그 힘으로 영혼은 인간이 죽은 뒤에도 그 몸을 빠져나와 존재할 수 있다. 인간은 영혼이 있다. 이게 전형적인 인간, 인간은 짱짱맨이다. 괴물이 인간을 쓰러뜨리면 인간의 영혼을 취할 수 있다. 아, 안 되네요. 그러면 인간이. 인간의 영혼을 지닌 괴물은 막강한 힘을 가진 짐승이 된다. 그러니까 후반캐예요, 후반캐. 기묘하게 생긴 생물의 그림이다. 이 그림을 보니 마음이 뭔가 매우 불편하다. 우와. 허! 아까 걔네. 어, 뭐야. 쟤. 어, 자! 쟤! 바로 달려! 주창 앞에서 모두가 공평하다! 핫! 아! 미쳤어. 이건 아니지. 야. 자다다! 찻! 우리의 플랜 A는 뭐다? 생존이다! 플랜 B는 좀? 플랜 B는 방종이다. 뭐야, 더 안 가져왜? 됐나보다. 오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허! 안 돼! 노랭 외계인 갔어. 뭐지? 쟤는 왜 따라와 가지고 나를. 응? 어 뭐야, 살았잖아. 요, 방금 봤어? 언다인이. 아, 나 죽은 줄 알았어, 얘. 날 만졌어. 만진 거야, 그냥 손. 아, 그냥 만진 거야? 다시는 얼굴을 씻지 않을래. 나는 얘 눈에 얼굴 그 손을 넣었다 뺀 줄 알았어. 어, 저는 저희 쿠그리를 얘 몸에 찍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야, 아, 그러니까 나도. 예. 네가 조금만 더 왼쪽에 서 있었다면. 여우, 걱정하지 마. 다시 언다인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쟤는 꽈당남이네, 꽈당남. 치즈가 좀 오래되었는지 마법의 크리스탈이 자라나 있다. 치즈가 탁자에 들러붙었다. 언젠간 쥐가 신비한 크리스탈에서 치즈를 꺼내갈 것을 알기에 너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오케이. 레벨 8이면 좀 높습니까? 아주 높죠, 그냥. 그래요? 네. 비꼬는 거야, 지금? 아유, 아유. 어? 이종 지금 뭐야, 얼마나 플레이했냐 지금? 시간 보세요 한번. 한 180분 정도 했는데 얼마나 깬 거야 이 정도면? 어디 보자, 이쯤이면은 약 40%? 어 진짜? 네. 벌써 그렇게 나왔어요? 거의 그 정도쯤. 예, 40%쯤. 오늘 켜낭 하겠는데? 아니 그렇게 켜낭 해도 되는데. 네. 오늘 끝나고 나면은 우리 탈진하겠구만요. 그렇긴 하지. 예. 이상하게 생긴 망원경이다. 별이란 게 뭐야? 만질 수 있는 거야? 먹을 수 있는 거야? 죽일 수 있는 거야?
뱅츠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하셨네. 내가 있는지. 너는 나가 이 자식아. 어? 왜요? 어? 왜요? 나보고 내가 없다 그러잖아. 뭐? 에? 아니 뭔 소리예요? 그거 마모님한테 한 말 아니네요. 왜? 그건 스포일러 한 놈한테 한 말인데. 아 그런 거야? 아니 아 지금 계속 강퇴하고 있었어? 아니 그냥 벙어리만 좀 주고 있었죠 좀. 아 나는 그거 그건 줄 알았어. 난 내가 이걸 하는데 계속 이제 뱅츠님이 하는데 내가 뭐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그렇게 나를 욕하는 건 줄 알았어. 그거 아닌데. 아 오해했다. 바로 풀어주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저 풀린다고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아 볼 수는 있어. 아,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어. 아 제가 이분 킥뷰 드리겠습니다. 에이, 저분 아프리카 TV 하시는지는 모르겠네. 아프리카 TV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저보러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와중에 또 별풍선 22개는 아 그... 죄송합니다. 아 별풍선 22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워낙에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 말을 또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착각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자기 잘못이 아니라도 그냥 평소에 고운 말 씁시다. 오해 안 당하게. 나 한 명 지금 블랙한 거야. 나 하나도 안 하다가. 아 이거 마무님이었는데 원래. 상점으로 옮겼는데도 여전히 손님이 없네. 다행히도 방법을 생각이 됐어. 펀치카드야. 아이스크림 살 때마다 상자에서 펀치카드를 하나씩 가져갈 수 있어. 카드를 3개 갖고 있으면 공짜 아이스크림을 하나와 교환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분명 고객들이 돌아올 거야. 아이스크림 마을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가운 크림이야. 지금 겨우 25골드지. 어 왠지 오른 것 같다 아닌가? 합시다. 아 나는 채팅창 관리 안 하겠습니다. 어 괜히 오해하다 강퇴하니까. 두 개 샀습니다. 두 개. 네. 우리 저 펀치 카드 저런 거 좀 필요 없던 것 같던데. 뭐라고요? 아 아니. 카드를 가져갑니까? 가져간다. 고대 글자 위에 21가지 다른 맛의 목록이 칠해져 있다. 31. 아 나도 브금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 이거 브금 안 듣고 그냥 화면만 보려니까. 아 그렇구나 안 들리는구나. 되게 막 아 솔직히 음악 쓸 때 아직도 덜 어색한데 저는 진짜 어색해요. 방송 망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음악이 없으니까 사운드 안 들리죠? 예 네, 마무님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눈물. 아니면 빌소원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 언더테일은 부금이 생명인데 부금을 듣지 못하다니. 아, 또 나왔네. 몸자랑 내쫓기. 아 밍딩님 별풍선 2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몸자랑 한번 합시다. 어 피해량이 두 배 늘었다. 어? 아이 미친. 아니 이런 미친. 아니 미친. 예 네, 살려주시게요? 아니요. 그럼 왜요? 아 살려줄 마음이 있어. 아 그럼 저 몸풀기 또 합시다. 근데 이거는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유 다 있어요 다. 그래요? 없는 건 없습니다. 내쫓기 갑시다 그러면. 가버리라고 말했다. 생각을 바꾸게 될 거야. 몸풀기를 기다린대요. 몸풀기가 뭐야? 몸자랑은 아니잖아요. 그게 몸자랑. 그 몸풀기가 몸자랑이에요? 네.
그냥 이거 하다가 체력이 너무 손실이 클 것 같아 죽이겠습니다. 바로 마음 변! 바로 변심! 나 솔직히 말해, 난 왜 살린지 이해가 안 돼. 아 얘들도 저기 생명체인데. 생명체면 내 앞에 등장하면 안 되지. 아이씨. 자기 목숨 소중하게 여길 거면 나한테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지. 쟤들은 인사하는 거라니까, 인사. 그러니까 인사를 하지만 내가 그 인사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생각을 해야지. 쟤들은 인간을 하도 안 봐가지고 모를걸요?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 뱅치님이 길을 걷는데 이제 안녕하세요 하는데 허벅지에 칼이 들어와. 허벅지에 쑤시는 게 인사야. 그러면 그 인사 받아들일 거야? 나를 죽이려는 놈처럼 받아들여지지?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지. 알겠습니다. 글로벌 문화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 이 새끼 또 얘는 근데 자꾸 오네. 막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거 봐. 이거 와가지고 나한테 계속 이렇게 난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아우 목이야. 더 잔인한 거지 솔직히 인사를 이렇게 한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물들 학대하는 건데 우리한테는 동물을 그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또 뭐가 달라? 아. 영혼을 취하는 힘. 힘. 이것이 인간들이 두려워했던 힘이다. 여긴가 보네요. 오 뭐야 이거 뭐야. 오 나 더 가지는 건가 이거? 멈췄다 캐릭터. 뭐 나올 것 같다. 족스물? 헤헤. 이봐 거기 네가 있는 걸 눈치챘어. 헤. 야 이거 뭐야 얼굴. 난 양파상이라고 해 임마. 지 얼굴이 양파상이라는 거지? 워터폴. 난 솔직히 이 캐릭터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 동감이야. 여긴 내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곳이야. 난 얘가 너무 싫어. 그렇긴 하지만 물이 점점 얕아지고 있어. 나 항상 앉아만 있어야 해. 하지만 헤 이봐 괜찮아. 도시 쪽으로 가는 것보다 낫지. 바글바글한 수족관 안에서 사는 것보단 내 친구들은 다 그랬거든. 관종인가 봐. 근데 수족관은 이제 다 꽉 찼거든. 그래서 내가 원한다 하더라도 뭐 그건 괜찮아 임마. 언다인이 모든 걸 고쳐줄 거야 임마. 임마 하지마. 난 여기를 빠져나가 바다에서 살 거라고 임마. 이봐 저기 거기가 이 방의 끝이야. 나중에 보자. 좋은 시간 보내. 워터폴에서. 거의 뭐 터미네이터 1 마지막 장면인가? 터미네이터 2였나? 다시 보면 쳐죽여 줄게. 아 얘도 이스터에그가 있는데 보실래요? 체력 소비 많이 해야 되죠. 아 괜찮아 얘는 쉬워요. 합시다. 행동에서 네 흥얼거리기. 네 계속. 얘는 무슨 소드라 같은 놈이네. 너는 재즈를 흥얼댔다. 샤이렌은 너의 멜로디를 따랐다. 시레 시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샤이렌은 함께 부르니 훨씬 더 편안하는 것 같다. 너는 좀 더 흥얼거렸다. 괴물들이 음악에 이끌려왔다. 갑자기 콘서트가 되었다. 시파. 후드를 쓴 누군가가 멀리서 공연을 지켜보고 있다. 그건 아마 저기일 텐데. 너는 좀 더 흥얼거렸다. 자리는 매진되었다. 락스타가 된 기분이다. 아마 저기 그 후드를 쓴 누군가가 쳐다본다는 건 아마 센즈일 거예요. 처음에 그 개? 그 네. 형? 네. 걔는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 나오질 않네. 마무님이 동생 죽였잖아요. 왜 그래 또 왜? 지 동생 죽을 때 뭐 했어 그러면 걔는? 다 지 잘못이야 인생은.
아, 이렇게 죽음, 살인을 또 저기 또